안녕하십니까. 아내만 믿고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노래 부르는 박이호입니다. 네. 저는 20대부터 가요제도 참가하고 기획사도 찾아다니며 가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네. 그러니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했고 그렇지. 결국 노래를 포기하고 아내와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사업이 부도가 났고 신용불량에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르고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무책임한 아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식당 설거지에 육체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네. 아내도 아내대로 학교 급식일도 하고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하며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저는 단칸방에서 어머니도 모시고 두 아들과 아내와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힘들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 하셨습니다. 그러게. 어머니는 늘 제게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렇지. 한 번은 꼭 살게 될 거다. 라며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유, 역시.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네. 빚도 많이 갚았고 네. 월세지만 방이 3개짜리로 이사도 갔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요양보호사로 또 저는 식당 일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변변한 옷 하나 사준 적이 없고 아이고. 누구나 하는 외식 한번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15년간을 단칸방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두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면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오히려 아내는 제게 당신을 믿는다. 아하.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라며 저의 버팀목이 돼 주었습니다. 네. 특히 아내는 정말 고맙게도 제가 노래하도록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힘든 삶을 노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맙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멋지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고마운 아내를 위해 박이호 씨가 부를 곡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입니다. 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흔타 한마음 피난살이 서른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
설 피우네 이별의 부산 청거장 젊은 나그네 실험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존다 설아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먹히며 소리 높이 우는구나 별의 부산 청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 그들 잊지를 말고 한두 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별의 부산 청거장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설피우네 이 별의 부산 청거장 네, 박효심 되었습니다. 남인수 선생님의 이별의 부산 청거장